아, 테마가 오늘 방송을 취소하고 에릭을 떠나겠다면서 오질 않았습니다. 혼자 방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뭐 에린으로 갔으니까 에린으로 간 사람만 불러오죠. 아카테마 씨, 거의 잘 지내겠죠?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할 컨텐츠 뭐냐면요, 복귀죠. 텐마치기. 사실 제가 마비노기를 안 했어요. 템 다 팔았어, 솔직히. 근데 지금 마비노기 스트리머라고. 아, 난 마비노기 스트리머를 한 적 없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니, 내가 고민을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그래도 마비노기 했다 뭐 이런 표식은 좀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했는데, 아, 내가 그래도 몽라 솔플, 몽화의 라비 솔플에서 판타즘 못 따본 게 좀 약간 아쉽다. 아, 아직도 못 땄어? 아직 못 땄어. 마비노기 몇 년 했어? 17년? 6년? 나는 해야 돼요, 들어봐. 진짜. 아니, 난 근데 솔직히 마비노기는 이게 전투 유저가 따로 있고 산행 유저 또 의장 유저, 농 유저 따로 있어. 난 놀았지. 나는. 의장은 했어? 아, 의장은 있지. 딱 어우동 딱 한복 세트 딱 있지. 지금 의장이라고 사냥도 안 하고 의장도 안 하고 그러면 어디서 그 돈이 나온 거야? 돈 그냥 방송하니까 시청자들이 던져 주시더라. 마비노기 미쿠 콜라보 잠깐 했는데 이 지금 이 시기에 복귀 좋을까? 지금 복귀하시 딱 좋습니다. 지금 복귀 좋지. 만약에 진심으로 복귀하실 생각이라면 깊게 하는 것보다는 좀 가볍게, 지금은 좀 가볍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라이트하게, 라이트하게, 라이트하게. 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제 거 템을 맞출 건데, 근데 골드가 수준이 지금 한 2억 골드 정도 있어요. 2억 골드. 여기에서 참고로 좀 주의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주의사항 첫 번째, 오늘 맞추는 템은요, 몽환의 라비 던전을 최종으로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게 너무 하드해지고 엄청 템 세팅이 바뀌어요. 근데 솔직히 몽라 돌 정도면 웬만한 거 다 도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직도 몽라가 세다로 가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부캐로도 판타짐을 땄단 말이야. 아, 몽라 못 도는 사람 상처받는잖아 지금. 아, 근데 오늘 제발 이 방송을 보면 몽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 와서 방송 보라는 건 이런 이유예요. 오늘 제가 템 세팅하는 걸 보면요, 초보에서 중수? 요, 여기잖아? 여러 초보자분들께서 제가 맞추는 걸 보면은, 아, 내 다음 단계에 이 정도 쌤을 맞춰야겠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가격 시세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세 같은 경우는 달라질 거야. 지금 내가 오늘 산 가격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돈 모아 산 가격이랑 달라요. 오늘 거는 그냥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때쯤에 이런 템을 맞추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복귀자분들께서는 더 쉽겠지? 아, 지금 그쵸?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템을 맞출 수 있으니까 이거 보고 하면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약간 방송 진행이 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경매장을 기준으로 좀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아카테마 얘는요, 대리 세팅을 안 해요. 네. 대리 세팅 안 하는데 오늘 제가 컨텐츠 때문에 네, 해달라는 거니까 꼭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네. 오늘 겐제니는 제가 망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니, 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 천수 쓰고 백수분 남겨라? 오늘 제가 아주 그냥 백수분 남길 만큼 내 망쳐도록 하겠습니다. 돈, 네, 돈들 싹 다 날아가는 느낌이 들겠어. 너 자이언트, 너 지금 너 소송인 정지지. 너 지금 자이언트 지금 사.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많은 거 주셔야죠. 야, 테마야, 내가 그 방송은 봤지? 나 도네이션 많은 오면 항상 특별한 리액션을 하거든. 너도 오늘 그거 해야 돼. 자, 아이고, 많은 거 감사합니다. 많은 거 감사합니다. 하나, 둘, 원, 투, 쓰리, 포. 자,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자본 먼저 말씀드리면요, 2억 한 4천만 정도 있네. 그 몽라 갈 수 있는 거 기준 맞춰주시고 한 2억 정도 남겨주세요. 아, 남기면 제가 가져가는 건가요? 아, 그거 아니지. 내 거지. 내거 아니야? 장비야! 마, 나도 끼워야지! 뭐 하는 거 지금 그거에 감사해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근데 일단 이 금액으로 내가 원하는 장비 느낌에 그런 게 좀 맞출 수 있나? 일단은 맞출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더 봐야 하긴 하는데 일단 먼저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제가 좀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몇 가지가 사항이 있어요. 초반에 이제 펫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돼요. 아마 요번 보상 아이템 중에 펫 레벨 올리는 그 아이템 있거든요. 영양제라고. 이거를 투안한테 일단 줄 거예요. 줘서 레벨 200을 찍어줍니다. 네, 200이 됐으면 소환 해제를 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마비노기 돈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펫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하는데, 누적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생긴 거와 동시에 같이 생긴 게 뭐냐면 펫에 유저처럼 타인 오브 이웨카라는 게 생겼거든요. 요거를 찍어주시면 디바인 링크를 할 때 이 스탯만큼 더 받아요, 유저가. 네? 그래서 일단 초반에 이 투안에 누적 레벨을 올려줘야 하는데, 이 누적 레벨을 올려주는 아이템이 스파이더 고블린 피니펫 호루라기. 얘가 가성비가 좋아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투지빌기에 들어가셔서 조련에 들어오시면 등급별로 적혀있거든요. 여기서 A등급에 레벨 좀 높은 몬스터들을 구매하시는 걸 좀 권장드려. 이게 뭐냐면은 내 펫 A가 있고 새로운 펫 B가 있는데 두 개를 합체시킬 수 있어. 펫 호루라기를 써가지고 A한테 능력을 다 갈아서 넣는 거야, 간단하게. 여기 잘 보시면 구매하실 때 레벨이 이렇게 마우스 되면 나와요. 요 레벨 중에서 190대 애들로 일단 구매를 얼마까지 해야 하느냐, 50마리까지 일단 하셔야 합니다. 50마리. 50마리. 네, 일단 구매를 할 건데 스파이더 고블린 보면 레벨을 보라 했잖아요. 이제 없다 싶고 좀 가격이 비싸졌어 이랬을 때는 피니펫 중에 이제 베어 울프로 구매를 해주고요. 그리고 서큐버스 요 정도하고 이제 거미줄 미라까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가격이 한 4만원 이제 중반에서 5만원 사이에 이제 판매가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좀 뉴비분들 복귀하신 분들 위해서 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프리미엄 플러스 팩이라고 그걸 하면 17칸까지 늘어나지만 공짜로 한 칸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하우징을 누르시고 요걸 계약 연장하기를 하면 한 달 정도를 한 칸을 늘릴 수 있어요. 경매장을 보시면 안 늘어났네. 뭐야? 왜 안 늘어났냐? 너? 뭐야? 장난 아니야 지금. 아니 그럼 나 지금 50만원 세로 했잖아 지금. 아 어쩔 그러니까 거야? 따라하지 마시라는 거야. 예, 네, 따라하지 마시. 아 돈 내놔. 미치겠네. 이렇게 일단은 호루라기를 사용해주세요 다. 그리고 얘가 오늘 경매장에서 제가 이렇게 구매한다고 해서 시세가 올라간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얘는 워낙에 거래가 되게 왕성한 애라서 피오나트였나? 나는 NPC한테 가서 또 판매를 하면 솔방울이었나? 네, 그거를 같이 얻을 수가 있어요. 나는 솔방울까지 같이 얻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블루밍이라는 스킬을 얻어 해가지고 돈을 버시면 되고 경매장에 올리셔도 돼요. 이제 한번 그러면 핀싱크를 해봅시다. 여기다가 조화의 코스모스 퍼퓸이라는 아이템을 검색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촉매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촉매제? 네, 그러니까 펫을 넣을 때 같이 들어가는 재료템. 재료템이다. 50개 딱 사시면 됩니다. 50개. 50개만 사라. 네. 자, 이렇게 됐으면 핀벨을 이제 끼고 투안 꺼낸 다음에 스킬에서 이제 핀싱크 얘를 클릭해서. 자, 이게 키메라야. 네. 방금 말했던 거. 합체 소환! 에드워드 오빠! 최대 10마리. 10마리까지 가능하고 이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애들의 레벨이 합친 누적 레벨이 이 투안에 그대로 올라가요. 와~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를 얻었는데 요거는 무시하시고 누적 레벨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샤인 오브 유에카라고 했잖아요. 샤인 오브 유에카 보시면 아까 15였죠? 막 15였는데 지금 60. 네, 와 미쳤어. 펫이 엄청 단단해졌어. 그래서 이제 누적 레벨을 몇 가지 올려야 하냐, 1만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5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주시면 좋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마비노기를 하시면 인벤토리가 많이 부족할 거예요. 요 인벤토리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핀싱크를 이용해서 인벤토리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호르마을로 가시면 되는데 그 2만 폰을 이용해서 그 샤말라라는 NPC가 있습니다. 자, 대화를 걸고 거래를 하면 두 번째 칸에 동물 캐릭터라고 있거든요. 옛날 팩들이 다 이렇게 파는데 좀 실용적으로 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벤토리가 여기서 제일 큰 게 본 게 황소였거든요. 황소. 황소 좋지, 황소. 두 마리 정도. 네, 두 마리 정도 구매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황소산 얘네 한번 소환을 해줘야 돼. 핀싱크를 누르고 자, 여기다가 선택 완료 넣어주시고. 자, 이걸 하는 이유가 인벤토리 늘리는 거라 했지. 여기 보시면 이 인벤이 이건데 여기에다가 내가 유료 팩 넣게 되면 가방에 하나 추가가 돼. 근데 이 추가가 되는 게 황소 인벤토리를 그대로 가져가요. 와, 황소가 또 싸면 제일 그 인벤이 넓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넣어볼게요. 이야! 인벤이 이제 두 칸이 됐죠? 두 칸. 이게 최대 가방 세 칸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첫다리미! 추가적으로 이 펫의 소환 시간도 늘어나요. 우와. 아까 황소 시간만큼. 아 잠깐만, 근데 이거는 뉴비분들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고생고 이거 돈 한 400만, 500만 있을 때 정도 여러분들이 한 룰에 한
뭐 7천 만에 만 정도 될 텐데 10초 전에 태어난 펫 한 마리가 돌리니까 한 10분도 안 해서 1만 원 자기감이 온다. 개 어이가 없네 이거 진짜. 겁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1만. 이게 지금 들어간 비용이 한 방금 만든 1만. 결과는 와 펫이 중대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늘어난 만큼 스탯을 유저가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킬 수련을 안 해도 이 펫 링크를 통해서 내가 스탯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 있다 이거지. 젠제니의 현재 스펙이 894거든요 이 1만 투안을 만든 다음에 디바인 링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087이 돼. 와 너가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되게 좋다라는 거야. 친 거다. 그러니까 친 거다, 최소 자본으로 좀 하기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하나만. 뭔데? 이제 핀싱크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펫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 가끔 실수. 그래서 그걸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